짜자잔, 이번에는 도토리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말린 도토리인데, 제가 도토리를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도토리를 심어 보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떨어진 도토리를 이제 심어 보면 100% 안 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갈아서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조금 말린 도토리라는 거를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말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에 흔들어 보면 소리가 나요. 약간, 그러니까 껍데기와 알맹이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하고 이제 다음 영상이 되겠네요. 대충 이것도 갈아보면 되겠죠? 저거는 이거, 아까 그거는 이제 갈아봤는데 이건 갈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두리를 이렇게 갈아봐야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열수 있으니까. 이게 역시나 도토리가 이제 타원형이다 보니까 관리 잘안 갈래요. 뾰족한 면이 있으면 그 면에 마찰이 쉽게 생기니까 각도에 따라서 이제 마찰이 쉽게 생기니까 쉽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마찰면이 부드럽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한참 갈아야겠네. 어휴, 뜨겁까지 하네. 그래서 어릴 때 도토리를 심어봤는데 단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난 적이 없어서. 뭐잘 키우신 분들은 그냥 막 난다고 하는데 잘안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도토리를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밖에. 있긴 했겠죠. 진짜로 드물 거예요. 어떻게 돌토리를 가를 생각을. 그냥 심으면 되는데. 네? 저는 심으면 안 나서 가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나무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 가리네요. 이렇게 안 하고 실톱으로 따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실톱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힘은 안 드네요. 벤츠로 해볼까? 벤츠로 하면 다칠지도 몰라서. 한번 이걸로 안 되니까 딥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제 예쁜 손이 보이는군요. 이제 니퍼인데 그냥 일반 니퍼 철문점에서 파는 거고요. 이제 머리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찝듯이 이제 해봐야겠죠. 살짝 지금 물이 약간 먹은 상태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저희 어머니가 방치해 놓은 거죠. 안 쓰고 그냥 예뻐서 주워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살짝 안 다치게. 역시 이거는 니퍼 걸로 까야 되네요. 살짝 고수분들은 이렇게 해서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재미를 위해서 여기 있다. 이건가 본데 썩었나? 썩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커멓구나. 이게 지금 썩은 것 같아요, 약간. 하필 썩었네. 만약에 안 썩은 거라면 이게 색깔이 밤색이나 그러니까 하얀색이 나와야겠죠?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거는 썩고 안 썩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까고 이걸 씹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예쁘게 이제 이게 나올 수 있게 까면 될것 같아요. 몸뚱아리가. 힘으로 빼다 보면 씨가 손상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씨를 심으면 100%안 나겠죠? 안에서 썩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씨를 잘 몰라서 이 색깔이 썩은 건지 안 썩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이런 씨인지 아니면 썩어서 색깔이 이상한 건지. 근데 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썩은 씨 같은데 모르죠. 앞에 안에 까보면 더 흰색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예쁘게 깠어요. 이 안에는 반대로 흰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실을 이렇게 예쁘게 깎고, 이제 이 실을 이제 심으면 되겠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있는 상태에서 심으면 100%안날 가능성이 커요. 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심으면 이제 100%다 하겠죠. 웬만해서는. 그래서 아까 했던 것도 이것도 이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이제 재밌는 열매 저희 어머니는 풀떼기만 심어요. 풀떼기만 심어서 잘 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까서 심으면 이제 열매가 맺는 거죠. 열매가 없는 그냥 잡풀을 심어서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이런 열매를 심으면 이제 조금 보는 재미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가꾸는 재미도 있고 그렇겠죠. 저는 어릴 때한 번도 이 도토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공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진짜로 성공하면 이제 이 도토리는 저희 집에서 이제 특별한 도토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삼아 해보는 건데 이제 성공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끝이네요. 끝.